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재정이 돌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올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아님의 재정 돌파에 대한 간증입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 덕분에 저도 저 나름대로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스스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잘못 인용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은요,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도덕적 가치가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그 돈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에 그 돈이 사용될 수 있고, 아니면 성접대를 받는 것에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것을 하는 것 가운데 돈을 낼 수도 있고,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짐 베이커라는 미디어를 통해 복음 전도를 하시던 유명한 분이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서 밖으로 나오셔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은 제가 틀렸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자기 개인의 삶의 회개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감옥에 있었던 모든 감옥 동료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병원, 은행을 턴 사람도 있었고 회사의 높은 위치에서 회사의 돈을 횡령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미혹은 이것입니다. 아, 예,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지 나는 믿는 자인데 나에게는 돈을 사랑함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탐내는 자들 그 몇몇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는 교회를 미지근하게 만들 뿐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주일 예배를 열심히 지키던 자가 갑자기 골프를 치러 갑니다. 믿는 자인데도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쉬니까 주님도 아시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잖아. 그것으로 나는 가서 좀 쉬고 쉼을 드릴 거야. 예, 물론 골프 치는 것이 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스포츠를 사랑하는 스포츠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한 번영이 아닌 어떤 다른 종류의 미혹과 번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도 물질주의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간증을 나누기 원합니다. 94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개척한 교회는 10대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94년 10월에 성현님이 방문하시는 토론토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때 4,000명이 모였어요. 호텔 강의 현장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아침 세션에 마이클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 관한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향한 열정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첫사랑으로부터 제 사랑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제 삶에 있다면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문제가 하나 있다. 너의 삶에 물질주의라는 아주 견고한 진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무슨 물질주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요. 저는 가난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냐 적으냐가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유냐 아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노후 대책으로 마련해 놓은 적금을 나에게 주어라. 그때 당시 제가 따로 저축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9년부터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저의 은퇴 적금을 계속 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94년도부터 꽤 오랫동안 저축해왔기 때문에 금액이 꽤 됐습니다. 하지만 은퇴 자금이었기에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실 때 바로 제가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묶노라. 내가 주님일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퇴 자금을 달라고 하실 리가 없다. 제가 노우라고 대답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봐라, 너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지 않니?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2시간 동안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퇴 자금을 헌금하라는 음성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이 돈은 제 돈이 아니고 저와 아내인 우리의 돈이기 때문에 3,000마일 떨어진 사무에게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준 것 같아요. 우리의 은퇴 자금을 헌금으로 달라고 하죠. 한 10초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왔네요. 하세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2시간 동안 싸우고 질질 울고 있는데 아내는 10초 기도하더니 하자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의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던 겁니다. 제가 회개하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제 인생에 무언가가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종의 사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수년이 지난 이후에 저의 사역에서 수십억의 사역 자금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일을 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거짓말은 내가 번 돈이야, 이건 내 돈이니까 내가 쓸 거야 라는 거짓말입니다. 성경 시편 24편 1절에서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청지기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